자, 밑에 순서 다시 바꿔드릴게요. 독불장군님 추구 2구가 대지훈 25점 3구가 아돌림 4구가 푸우님 24점 5구가 호미어 20점 6구가 식구님 7구가 별더리 24점 8구가 두캐시 자 밑에 순서 바꿨습니다. 아 주기적으로 컴퓨터 관리해야죠. 야 빵꾸 왔다. 다음 누구야? 야 주웠다 주웠어. 큐거리가 잘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익스텐션을 사용하든가 그 오리발을 잘 사용해야 되겠죠. 대가리면은 상금 20만원이죠 야 왼손으로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렇지 그렇게 나올 수 있지. 그렇게 그런 큐거리 나오지. 한 다리 올리고 가랭이를 좀 찍고 그렇지 그렇지 침착하게. 와 좋다 맞아 있죠. 이거는 툭 치면 되겠죠. 이거를 놓쳐서 이거를 못 따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꼭 따먹어야 될 공이에요. 자, 이거 치면 안 돼. 야 이거 코너 깊숙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깊숙이 안 돼. 아 이거 학구 쳐야지. 약간 좀 성급했어. 아 상일이 형이세요? 아 자 빵꾸레이션 원쿠션 투쿠션 쳐서 코너까지 넣고 내공은 이렇게 오는 겁니다. 거의 이 각도는 맞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내공이 너무 느려지지만 않은 이상 너무 빨라지지 않고 너무 느려지지만 않으면 돼요. 그렇죠. 아 이런 거 빵꾸 놓치지 않고 잘 쳐서 먹죠. 이게 사이즈입니다 여러분. 저런 공을 놓치지 않고 쳐낸다는 것 자체가 사이즈예요. 아무리 쉬운 공이라도. 자, 야, Q를 든 다음에 이걸 쳐 주는데. 아무래도 그립을 꽉 움켜쥐고 치는 거하고 힘 빼고 치는 거하고는 아무래도 야, 이거 친다고? 와. 아유, 아깝다. 그거하고는 아마도 유연성의 차이가 좀 있겠죠, 여러분. 유연성. 손목을 꽉 쥐고 치면 아무래도 손목을 덜 쓰게 되고 힘을 빼고 치면 아무래도 손목을 약간은 좀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손목을 꼭 안 쓰는 게 꼭 무조건 좋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손목은 어느 정도는 써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공의 유연성도 더 붙고 그 큐스피드 내는 데도 있어서 어느 정도 도움은 되고. 아 이성훈이 그러세요? 자 여기서 잘 쳐야 되는데 회전력 약간 마이너스 주고 있죠. 마이너스 살짝은 줘야 되겠죠. 저렇게 어느 정도는 주고 느낌 좋은데 여기서 지렸다 빠지나요? 지릴 뻔했다. 야 아깝이 세네. 식구님 세. 예 아, 예 재밌게 보세요 여러분. 자, 이 공은 노란 공을 치기에는 너무 어렵죠, 여러분. 야, 거의 뭐 없다고 봐야죠, 이거는. 뭐 빨간 공 쳐도 뭐 이 공이 쉬운 공이 아닌데 쳤다고? 아, 다들 이렇게 아까비로 빠지냐? 잘 쳤다, 다들 잘 친다, 진짜. 야, 다들 잘 쳐.
자, 학구를 칠 텐데, 쳐서 여기서 코너까지 갑니다. 뭐요? 핑핑 먹겠지, 뭐. 핑 길겠지, 뭐. 공이 세테이블, 세공이었을 때는 첫 큐째잖아요. 저런 공이 저런 현상들이 많이 생깁니다. 아, 회식, 당구 말고 회식 한번 하자고요? 당구는 치고 회식을 해야지. 자, 여기 들어오는 각도 몇이다? 60이다. 60은 어디다? 여기다. 여기서 출발을 해서 여기서 이렇게 원 쿠션, 투 쿠션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는데 일적구의 위치 움직임을 보겠습니다. 일적구 움직임 여기서 일적구랑 얍! 아, 저런 키스가 있는데 저런 키스를 얼마든지 뺄수 있습니다. 더 두껍게도 칠 수도 있고 얇게도 칠 수도 있고. 자동으로 순서 표시를 해주면, 자동으로 순서 표시를 할 수가 없어요. 저희의 기술력으로는. 그냥 지금 치시는 분이 대지훈, 그 다음에가 아돌, 푸, 코미, 이게 넘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야, 아, 그렇지. 눌러쳐도 되고, 얇게 끌어서 가도 되고. 염색했잖아요, 지금. 검은색으로 한게 아니라 저 와인 색깔이에요, 와인 색깔. 자세히 보아야 보인다. 저는 들어가는 선으로 봅니다, 들어가는 선. 자, 어마어시를 칠 건데, 내 공에 충격량을 많이 빼야 되겠죠. 조금이라도 팅그러지는 순간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부드럽게, 부드럽게. 굉장히 부드럽게. 부드럽게, 아이고! 뒤로 쳤네. 아, 저런 방법을 선택했구나. 30년 정도 치려면 대략 부력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좋은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초중고등학교 때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지. 그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웬만한 좋은 대학교 가려면 공부 잘 해야 되잖아요.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야, 진짜 좋다. 진짜 편하게 잘 친다. 근데 지금 다 사회생활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당구인이 아닌 이상은 사실 나이가 이제 뭐 서른 넘어가서 서른 넘어서 당구를 갑자기 잘 치기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갑자기 잘 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30살 넘어가서 느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죠. 40살 넘어가도 늘고. 근데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깔려 있어야 돼요. 그 유소년 시절 때, 청소년 때 당구를 잘 얼마만큼 베이스를 잘 갖춰놔야 30살 넘어가서, 40살 넘어가서 늘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베이스가 없이 당구를 늘기에는 쉽지가 않다고 봅니다. 왜냐면, 뭐, 자기 일을 해야 되니까. 당구에 투자할 시간이 그만큼 없으니까. 저 정도면 하버드? 하버드는 아니죠. 하버드는 아니고, 하버드는 아니고, 그냥 뭐, 명문대 정도라고 봐야 되겠죠. 명문대. 우리나라. 웬만큼 30점 치시는 분들이 그 좋은 직장을 다니면서 아니면 좋은 사업을 하면서 괜찮은 사업을 하면서 30점 치는 분들이 찾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만큼 당구에 투자한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다른 것까지 다 같이 잘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런 분들은 가끔씩 뵙긴 뵀는데 찾기가 쉽지가 않죠. 아무래도 당구에 투자한 시간이 더 많았다 보니까. 자, 이거 다대를 친다고? 우라야? 키스는? 키스는? 원코 투코 맞고 키스는? 원코 투코 키스! 와, 맞았어. 얘는 진짜 감각이 좋은 동생이네. 진짜 감각이 진짜 좋은 동생이야. 저 키스 타이밍이 빠질 수 있는 건데. 와, 잘 쳤다, 진짜.
그쵸. 직장 다니면서 프로도 있죠. 근데 그분이 매 옛날 때부터 계속 직장을 다니면서 당구 못 쳤을 때부터 직장 다니면서 같이 겸업을 하면서 하셨을 리는 없고 당구에 투자한 시간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러다가 직장을 다니면서 그러면서 선수하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월드컵이 열리고 있어요. 지금 월드컵을 하고 있습니다. 월드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주말인가요, 여러분? 주말 아니죠. 월드컵은 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 목, 금, 토, 일까지 이렇게 7일 동안 월드컵을 합니다. 근데 직장 다닌다고 그러셨는데 직장 다니시면서 월드컵 나갈 수 있나요? 못 나갑니다. 일반 대회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월드컵이 아니고 일반 대회 평일 저저번 주에 있었던 양구 시합을 갔다 다녀왔는데 선수들은 시합을 뭐 수요일부터인가 목요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일반 직장인이 프로라고 하는데 그런 시합 어떻게 나갑니까, 여러분? 못 나가잖아요. 지금 장길중님도 화물하시면서 프로님 계세요 그랬는데 그게 프로일까요, 여러분? 화물차 일을 해야 되는데 오늘 시합도 있어 평일에. 그게 프로예요, 여러분? 프로 아니죠. 직장 다니면서 프로 생활을 한다고 그래요. 그게 프로입니까, 여러분? 평일날 시합을 하는데 평일날 시합을 나갈 수가 없는데 못 나가면은 돈을 못 버는데 시합을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회사를 때려쳐야 돼요. 못해요. 직장 다니면서 선수 생활을 그냥 활동은 그냥 명목으로는 뭐냐? 연맹에 등록된 선수지. 프로란 뭐예요? 돈을 받아야 프로예요, 여러분. 선수 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 선수입니다. 프로입니다, 그게. 프로 리그는 아직 없잖아요, 저희 나라가. 근데 프로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저희가 그냥 일산웅님 구독 감사합니다. 저도 누가 저한테 예를 들어 해프로 이런단 말이에요. 저 프로 아니잖아요. 근데 잘 치니까 프로라고 그냥 그러는 거죠. 아, 쟤 완전 프로야. 당구가 완전 프로야, 프로. 그래서 그냥 해프로. 뭐 예를 들어서 두께치가 더잘 쳤어. 35점 됐어요. 선수는 아니야. 주위에서 2%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프로라고 그러는 거지. 정확하게 프로는 없습니다, 지금. 좋은 성적을 못 내죠. 좋은 성적을 내려면은 당구계에 완전 발을 완전 다 담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자니 돈을 못 벌어. 그러면은 내가 그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 돈못 벌더라도 당구장에서 일단 일을 하면서 어느 정도 내 생활비만 유지하고 당구 열심히 쳐서 거기서 이제 대회에 나와서 성적을 잘 내서 그렇게 조금씩 하다 보면은 내 랭커로 가는 거지 쉽지가 않습니다. 정확히 프로는 없어요. 그렇죠. 연맹에 조성훈님 3만 구독 원인가 감사합니다. 내죠. 자, 이 공은 공 설명 좀 해드릴게요, 이제. 자, 우라를 칠 텐데, 재회전을 조금이라도 주면은 아무래도 내공이 짧아지겠죠. 그래서 회전약을 거의 무시성. 아, 이렇게 치셨어. 야, 우리 독불 장군님은 1승을 도대체 언제쯤 할수 있을까요? 되나요? 여기서 꺾여! 아, 나이스. 아, BJ 쪼갱이에요, 쪼갱. 아, 해커풍은 무슨, 60일이 아니라고! 60일 한게 아니라고. 자, 되돌아오기.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앞에를 찍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깊숙이 찍고, 회전량은 거의 조금만 주시는 거라고, 내공이 빳빳하게 들어가죠. 빳빳하게. 많이 꺾이지 않고 빳빳하게 들어가. 얇게 맞아도 되고. 아, 독불 장군님. 아, 이건 아니다, 지금.
이성우 79님, 별풍선 61개 땡큐 쌉싸구. 아이고, 아니라고요. 61개. 누가 만들었어, 이거?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상우님. 별풍선 61개 감사합니다. 자, 아까 거의 맞아 있죠, 이거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맞는다. 자, 이거 우라쳐야 되겠죠. 우라치는데 키스를 얇게 치면은 여기서 키스가 날 수도 있어요. 이쯤에서. 여기서 이렇게 날라오면서 두툼하게 이 키스를 빼고 내공을 코너로 가야 됩니다. 일자코 보내놓고 가야 돼요. 어우, 나이스. 얍! 아우, 길다. 이런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내공을 더 두툼하게 쳐서 회전력을 더 많이 살려서 가는 거죠. 이런 공을. 근데 저 내공이 거의 밀리다시피만 한 느낌으로만 날라오면은 그내 각도가 밀려서 들어가기 때문에 코너를 맞고 지금처럼 길어질 수가 있어요. 자, 코너로만 보내면 되겠죠. 얘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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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서 여기서만 키스면 안 나면 되는 거. 뭐요? 여기서 변신! 안 되네. 아, 해커풍은요, 여러분 몇 개냐면요, 해커풍은 400개예요, 여러분. 400개. 예? 여러분, 400개입니다. 스타크래프트에 핵을 쏠수 있는, 핵을 만들 수 있는 금액이 400이에요. 해커풍. 근데 자꾸 61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61개 아닙니다, 여러분. 빵꾸다. 빵꾸 뭐, 없으면 접시다. 야, 이거를 얘가 이 공을 따먹을 수 있을지 볼게요. 이 빵꾸를 쳐서. 근데 이 빵꾸가, 이 키스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빵꾸를 치지 말고, 차라리 앞에 거 이거 접시 치는 게 좋아요. 하드한 팁 중에요. 하드. 많이 딱딱한 걸로 치면은 골이나, 레드 H. 저는 딱딱해서 안 씁니다, 그거. 야, 이건 아니다. 아몰랑? 여기 먹 추가요? 야, 린제야, 너 죽여버린다, 너 조용해. 가만 있어, 자식아. 끼리끼리 빠빠 좀 해, 자식아. 자, 우라인데, 이 우라 키스 어떻게 빼야 되겠다, 여러분? 얇게 할까요, 두껍게 할까요, 여러분? 빨리 말하세요, 치기 전에. 키스, 얇게 할까요, 두껍게 할까요? 그렇죠. 두껍게입니다. 두껍게. 두껍게. 그렇죠. 저렇게 먼저 보내고 나서 내공이 오는 거예요. 얍! 오우씨! 자, 이제 짧아졌어. 저렇게 짧아진 이유를 대자면은 어떻게 얘기를 하면 될까요, 여러분? 두껍게 쳤는데 짧아졌어. 간단하죠, 지금은? 당점이 너무 낮았다. 당점이 너무 낮았다. 뚱뚱하게 치면서 당점이 낮기 때문에 내공이 원쿠션 맞고 이렇게 많이 꺾였죠. 키스 났어요, 지금. 그래도 처음부터 너무 많이 꺾이긴 했잖아. 살짝 나긴 했는데, 처음부터 너무 많이 꺾이기도 했잖아. 또 키스 났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지. 아, 끌어야 되는 건 무조건 하단을 쳐야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끌어야 된다는 거는 공의 기울기에 따라서 틀려져요, 여러분. 공의 기울기. 야, 이거 시카키리우스를 쳐야지. 아, 더블 치네. 더블도 괜찮지만. 시카키가 보여줄만도 하지. 아, 막 갔어. 두께씩 막 갔어요, 여러분. 완전 갔어. 아, 오늘 두께씩 끝나고 누구랑 게임 붙여놓을까요? 아, 이독사형하고 붙여놔야 되겠다. 이독사형이요, 여러분. 지금 바깥에서 게임 치고 제가 잠깐 나갔다 왔잖아요. 이독사형이 28점 넣고 치거든요. 한 게임에 11점짜리를 두번 쳤어. 여러분. 지금 바깥에 그 뚱아형님이랑 게임 치는데 한 게임에 11점짜리를 두번 쳤어요. 지금 완전 포텐 터졌어. 알 수가. 요번에 그 동두천 시합 나갔는데도 거기서도 5회전인가 4회전까지 갔거든요. 되게 잘 쳐갖고 갔어요.
근데 저번에 그 독사 형이 두께씨한테 계속 죽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길 것 같아, 진짜로. 좀 이따 한번 붙여놔야 되겠다. 잠깐 물어보고 와야겠다. 이성우 79님, 별풍선 52개 땡큐 쌉싸비우스. 아, 지금 얘기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매치 시켜놨어요. 별풍선 500개빵으로 지금 독사형이랑 두께씨랑 끝나고 한번 붙여볼게요. 안 돼! 두께씨, 이제 안 돼, 안 돼. 지금, 방송에서 혹시나 못칠 수도 있지만은, 아, 나이스. 지금 독사형이 포텐 터졌어, 지금. 야, 이것 또한 말해줘, 가서. 나한테 도전했다는 이유로 지면 닉네임 지렁이로 바꾸라고. 지렁이. 아, 지면은 닉네임 지렁이로 바꾸래요. 참나. 야. 당첨이 좀 많이 내려간 느낌이 있는데. 볼게요. 아, 좋다. 많이 내려가고 두께를 생각보다 조금 얇게 쳤어. 이러면은 내 스핀샷은 많이, 스핀샷은 그렇게 많은 스핀샷이 아니라는 거죠. 자, 또 하고 치면 되겠네. 키스 이쪽으로 빼고요. 내 공은 그냥 두툼하게만 치고 너무 하단만 안 주면 돼. 너무 하단 주면 너무 끌려서 이쪽으로 셀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하단이긴 한데 너무 하단만 아니면 돼. 그래서 저렇게 치기 위해서는 너무 하단만 아니면 됩니다. 그럼 다 맞아 있어요, 이거는. 자, 여기 35. 자, 여기서 하쿠를 치는데. 자, 요렇게 들어가겠죠.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자, 가까이 있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거리고, 나미를 칠 각도는 아니에요. 공의 절반 두께를 치면 돼요. 절반 두께. 회전력은 어디다? 여기서 10시에서 9시 요 사이로 주면 돼요, 여러분. 저게 왜 저렇게 됐냐? 왜 길게 빠졌냐? 저게 팔로우 깊이가 깊어서 그럽니다. 팔로우 깊이가 깊어서 내공이 끌린 거예요. 각도가 여기서 맞고 여기서 이렇게 많이 누웠다는 거는 내공이 좀 끌려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입사각 자체가 긴 각도로 너무 길게 들어갔기 때문에 저렇게 내공이 저 사이로 빠진 거예요. 저 상태로 지금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여기서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안 들어가고 여기서 하나, 둘, 여기서 요 정도로만 끊어놔서 됐어요. 그냥 가까운 거리 있잖아요. 저 공이 둘, 이렇게. 그렇죠. 그냥 팔로우 깊이가, 만약에 지금 대지훈이 천 팔로우 깊이가 예를 들어서 15cm가 나갔다 그러면은 팔로우 깊이는 그 절반, 15cm에서 절반, 7cm에서 8cm 정도 나가는 정도로만. 지금 대지훈이가 만약에 15cm 정도 나갔다 그러면은 그거의 절반 정도만 나갔어도 됐어요. 자, 하쿠를 칠 텐데, 이 공은 조금만 길어도 내 공이 길어지는 각도죠. 그래서 여기를 칠 건데, 회전력이 어디를 줘야 되겠냐. 야, 너무 많이 주면은 굉장히 일적으로 얇게 쳐야 된다는 부담감이 생기는데. 아, 잘친것 같아. 조금 길거나 잘친것 같아. 봐봐, 지금 회전을 많이 줬잖아요. 뭐 이런 게 길어진단 말이에요. 지금은 코너에 딱 박혀야 되는 그런 각도예요. 그래서 회전량 자체를 지금 이렇게 줬는데, 이거는 오버, 완전 오버 액션이고, 요렇게. 요렇게. 살짝 끌어야 되니까 당점을 좀 낮춘 상태로 요렇게나 요렇게. 조금만 줬어야 돼. 그리고 큐질은 깊은 팔로우가 되면 많이 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숏팔로우, 원쿠션까지만 톡만 갖다 놓는 거예요. 스피드를 좀 붙여서 숏팔로우로 톡, 요렇게. 너무 깊은 팔로우가 들어가면은 아까 전에 대지훈이 친 것처럼 당점을 꼭 밑에 안 주더라도 내공이 끌리는 경우가 많이 생기잖아요. 일적하고 내공하고 가까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자, 아쿠를 치는데 이 사이로만 빠지면 되겠죠. 저는 이런 공이 왔을 때 거의 대부분 저는 이 지금 정도 각도면 내공이 또 밑에 내려와 있는 각도잖아요. 이 포쿠션으로 칩니다. 포쿠션. 여기 10에서 15 정도 사이를 보고 포쿠션으로 보고 쳐요.
근데 저렇게 당점이 많이 내려 지금 내려간 상태에서 회전을 썼다 이런 거 다이렉트 본다는 얘기죠. 다이렉트 요 정도 떨어뜨려 갖고 아 이건 뒤로 쳤네. 저건 아니다. 저건 아니야. 자 흰공 자 여기 손가락으로 갖다 대고 있죠. 15 15고 내공이 빨간 공 1접근보다 조금 더 위에 있어요. 지금 얘는 5핸드아프 시스템을 보고 있는 거. 이건 뭘 보냐?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서 15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는데 회전량을 자 너무 놈샷으로만 안 치면 되죠. 야 뭐야 이거 저게 뭐냐? 저렇게 짧게 빠졌다는 건 뭐냐? 일단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두께가 얇았다고도 얘기할 수 있고 근데 제가 봤을 때 두께는 맞았어요. 두께는 맞았는데 짧았어. 그건 뭐냐? 회전력이 빠진 거예요. 그냥 밀려서만 들어갔어. 근데 왜 밀렸냐? 내 기울기가 1접근보다 더 밑에 있었단 말이에요. 저 살짝은 밑에 있었어. 1접근이 여기 있었으면 내 수건 더 위에 있었어. 그러니까 아무래도 밀리는 양이 더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임팩 그냥 평범하게 부드럽게 갖다서 터치를 시켜 놓으면은 내 공은 밀려서 들어갈 확률이 커지는 공이죠. 네, 그런 걸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예, 가면 쓰고 있죠. 근데 바깥에 여기 카메라가 없는 데 있으면 벗고 있죠. 답답하니까. 자, 이거를 치신다고 이거 안 치시고 보십니다. 제가 뭐 가면을 뭐 굳이 계속 쓰고 있으려면 없겠죠. 야, 또 길다. 아니, 예, 그 타격을 더 줘서 칠 수 있다고도 설명할 수가 있고, 회전을 더 줘서 쳐야 된다고 설명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전에 그런 거군요. 그 어떤 게 하나가 꼭 잘못됐다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회전량이 빠졌어요. 아까 전에 덜덜이가 못 친 거는 팔로 큐무게로 갖다 댔는데 큐무게로 그냥 치기에는 좀 회전력을 많이 살렸어야 돼요. 내 각도가 더 내 일적구 내 수구보다 내 일적구보다 내 수가 더 밑에 있었기 때문에 회전을 더 많이 살렸어야 돼요. 월드컵 다 통과해요. 야, 조건희 선수도 저 1위로 다음 라운드 통과했고 우리 고상훈상이 어떻게 됐나? 호빵맨 고상훈이 통과했나? 여러분 아프리카 보시는 여러분 4분 남았습니다. 4분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엄지척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2시 넘어서 한 번 더 눌러주실 건데 그 전에 12시 되기 전에 안 누르신 분들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우 고상훈 선수도 통과? 장대현도 통과? 충무기 형도 통과? 조건희도 통과? 아 역시 호빵맨 잘 친다. 자, 1쿠션, 2쿠션, 3쿠션 이렇게. 뭐야 이거 세게 친다. 이건 이건데 돌리 얍! 아 삼지를 쳤네. 삼지 이렇게 마그마 큐요? 처음 들어보는 겁니다. 저는요 진짜로 처음 들어봤어요. 자 노란공인 것 같은데 여기서 이거 우라 쳐도 되고 하쿨 쳐도 되고 저 같으면은 우라를 치겠습니다. 왜? 1접구를 치기에 너무 좋은 두께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옆에 30 맞으면 되는데 여기서 날라가서 1쿠션 2쿠션 30만 맞으면 돼요. 회전을 지금 못 살렸어. 어우 되겠지만 어우 저 조금 위험한 거예요. 저렇게 회전 못 살리고 가면은
예,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채팅을 X를 누르시면은 거기에 엄지척이 있습니다. 엄지척. 자, 이 학구는 안 치네. 와, 무슨 자신감? 야, 짧을 것 같은데? 이거는 눈에 확 들어오는 각도가 아니었는데? 이 학구가 좋았던 것 같아요. 자, 5 쿠션. 덜더라. 들어오는 각도 40. 출발하는 각도 65에서 이렇게 25. 1 쿠션. 회전 다 살려서 2 쿠션. 3 쿠션. 4 쿠션. 5 쿠션. 그렇지, 그렇지. 좋다. 정확하다. 없네. 조금 짧은, 조금 짧게 날아가긴 했는데, 그래도 될 것 같았는데. 야, 저런 공 칠 때는요, 여러분, 회전력을 확실히 많이 살려주십시오. 회전력을. 회전력 많이 살려갖고 왔어야 돼요. 야, 안 들어가네. 조용해라, 린제야. 니가 그러니까 어시레기야, 린제야, 어? 어떻게 시작부터 짧았어, 그 공이? 회전력 잘 살렸으면 되는 건데, 회전력이 빠진 거지. 멈충아. 자, 다이렉트로 본다고 여기를 찍어 놓으셨습니다. 예, 여기 떨어지면 될 것 같아요. 10에서 15 사이 떨어지면 될 것 같고, 1족구를 공의 절반 두께보다는 조금 얇은 두께. 절반 두께보다 조금 얇은 두께. 예, 여러분, 12시 넘었습니다. 추천 한 번씩만 다시 눌러주세요. 어, 잘 치셨다. 이러면 들어갔지. 그래, 린제야, 와라. 나랑 500개 박방 한번 하자. 어, 왜 그래, 또 이거. 잠깐만요. 어, 됐어. 됐어, 됐어. 야. 됐습니다, 여러분. 띠리링 그러는 게 지금 이게 선이 뽑혔다가 됐다가 그런 소리네. 왜 그러지? 바깥 특히 문제인가? 발로 안 찼어. 나 발로 안 찼다고. 아, 나이스. 안 찼다고. 찼다고? 안 찼는데? 이 사람들이, 응? 야! 어, 선풍기 켰어. 그러니까 독불 장군님만 나오면은 카메라가 굳이 놓네. 자, 왔어요. 여기 떨어지는 각도 30, 각도 30은 여기, 30은 여기. 내 공 출발 70보다는 조금 짧은. 여기서 보면은 이대로 대칭해서 토코니로파리님 별풍선 10개 땡 큐삽사비우스. 뭐야, 뭐 20이 떨어졌어 지금? 야, 20을 길게 늘어뜨려 놓은 방법으로 쳤는데, 뭐 처음부터 엄청나게 짧게 날라갔죠 지금? 코코님, 별풍선 이렇게 감사합니다. 1331번째 팬클럽 감사합니다. 자, 이 공은 학구를 치는데
야, 임팩트 어떤 임팩트를 쓰냐? 그 임팩트를 봐보세요. 님, 별풍선 52개 땡큐 쌉싸. 지금 내 공이 한번 눌렸다가 가는 걸 보셨죠, 여러분? 한번 여기 있는 공이 한번 눌렸는데 몸이 이렇게 눌려서 가는 게 보이셨죠? 저 눌리는 각도가 나오냐 안 나오냐 그거를 잘 구분을 지으셔야 돼요. 눌리는 각도가 나오는 공인지 눌러서는 안 되고 내 공이 스트레이트로 얇게 쳐서 가야 될 공인지 그걸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오리발을 이용했는데 야, 이 키스 빨간 공 키스 열로 이렇게 빠질려나? 얇게 빼면은 내 공도 얇게 뺐어. 야! 아이고. 자, 빵꾸가 보이나요? 빵꾸 보이는 것 같은데? 이성우 79님, 별풍선 52개 땡큐 쌉싸비우스. 이성우님, 별풍선 오두개풍 감사합니다. 자, 빵꾸 없나 보네.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얍! 아이, 안 맞네. 개인 큐를 맞추려고 하는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뭘까요? 그러니까 쪼갱이 무게라고 합니다. 쪼갱은 자기 무게를 560g으로 맞춰놓고 그 무게를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지금. 뭐, 무게 중요하죠. 무게. 기본적으로 큐 발란스. 큐 발란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요, 여러분. 아유, 이성훈님, 쪼갱분 감사합니다. 그렇죠. 돈이죠.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돈이에요. 얼마짜리 큐를 사야 될까? 가장 중요한 건 돈이죠. 가장 중요한 건 돈입니다. 네, 부드럽게 밀어야 되겠다. 부드럽게, 부드럽게. 내 공이 먼저 나오려고 하는 건가? 이성훈 79님, 별풍선 61개 땡큐 쌉싸비우스. 쪼갱풍이 아니라 61개네? 해커풍인가요? 해커풍 아닙니다. 61개 감사합니다. 해커풍 아니라고. 해커풍 아니라고. 와. 쪼갱아, 잠깐만 들어와봐. 쪼갱? 지금 이 별풍선이 안 나오네? 어? 이제 별풍선이 안 나오네? 왜왜왜왜왜 별풍선 개수가 안 나오네? 안 나오네? 안 올라온다고요? 어, 안 올라오네. 왜 그러지? 전자녀는 올려요? 어, 올려. 어, 이상하다. 왜 그러지? 이성훈이 것도 안 올라오잖아, 지금. 계속 쓰신데, 그지? 올라와야 되는데 문제는 없는데. 오늘 아프리카 이상하네. 오늘 아프리카 이상해. 죄송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아프리카가 문제가 좀 있네요. 아까 막 버벅이기도 하고 리플레이도 안 나오고 별풍선도 안 올라오고. 왜 그래야 아프리카 오늘. 아, 저 23점이에요. 23점. 그거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자, 키스 뺄 수 있을까요, 이거? 어, 야, 저렇게 눈에 보이는 키스를 치신다고? 독불장군님이?
지금껏 너무 눈에 보이는 키스였는데. 야. 그렇지. 61개는 박찬호풍이죠. 박찬호풍. LA 다저스 61번. 그걸 박찬호풍이라고 해야 되겠죠. 야, 빵꾸를 치는 거야. 이거 안 치고, 야, 너도 진짜 욕심쟁이다. 대지윤아. 넌 진짜 욕심쟁이다. 이거 우라, 이걸 안 친다고? 아. 잘 치긴 했다만, 너는 이거 너무 탐욕샷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다, 지금 이거는. 너무 탐욕샷이었어. 우라 쳤어야지. 물고기님 별풍선 61개 땡 큐쌉사비우스. 아. 기셔 해커풍이지? 강진대장님께서. 아, 누가 바로 눌렀다. 아. 뭐야, 이게 된다고? 안 되네. 접시. 접시도 괜찮았었죠. 자, 여기 들어오는 각도. 35각도는 봐줘야 됩니다. 35각도. 회전 많이 살려고 35각도. 45 출발, 10에 회전을 많이 줘야 돼요. 많이 줘야 돼, 많이 줘야 돼, 많이 줘야 돼. 아이고. 특히나 여기 테이블은 이런 거 특히나 잘 짧아집니다. 쿠션이 높아가지고 저런 공이 생각보다 많이 접혀서 날라와요. 아, 자, 기대가리우스 쳐서 코너 쪽으로 들어가서, 아이고. 저렇게 된 거는 뭐 친 거야 지금? 빵꾸 친 거야? 쿠션 높이를 제가 몇 밀리라고 정확히 전 재지는 않았어요. 근데 다른 데보다 쿠션 높이가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3단이 잘 안 내려가고 공이 아까 같은 3D 가락구에서 내 공이 좀 많이 짧아져서 내려와요. 38mm? 자, 아쿠로 칠 텐데, 5 쿠션으로도 되고, 3 쿠션으로도 되는데, 잘하면 코너발도 셀 수도 있어요. 확실하게 정하고 쳐야죠. 이렇게 가면 셀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가면. 이렇게 날라오면 셀 수 있는 그런 각도예요. 이게 가장 많이 착각하는 공 중에 한 가지. 양빵인 줄 알았는데, 양빵이 아닌 공. 지금 이런 각도입니다. 양빵하고 아닌 공은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요. 양빵은 뭐냐? 내각도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가 이적구가 양빵이고 지금처럼 이만큼 올라가 있는 거는 양빵이 아닙니다. 자, 코너 깊숙이 들어가야 됩니다. 내 공 빳빳하게 서서 빳빳하게 코너 깊숙이 뭐 들어갔네. 코너 깊숙이 저 정도면 들어간 건데 회전량이 저것보다는 좀 빠진 상태로 그리고 속도도 저거보다는 좀 느린 속도로 코너로 들어가야 되겠죠. 뭐야, 이적구 어딨어? 이적구 여기 있네, 노란 공. 자, 다데리우스 쳐서 내공이 코너까지 와야 됩니다. 코너까지.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야, 지렸다. 야, 내가 덜덜이다. 언제까지 당구를 덜덜하게만 칠 수는 없다. 나도 두께형처럼 30점을 넣고 말 거야. 자, 이거 우라 쳐도 되고, 학구 쳐도 되고. 자, 학구를 칠 건데, 이 학구가 아까 전에 보면은 이 덜덜이가 여기서 치려고 했을 때보다는 그런 기울기예요. 근데 이 적구가 아까 전에 여기 있었다고 치면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회전력 빠지면은 또 안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이렇게 회전력 봐봐요. 지금 원쿠션 맞고 확실히 회전력이 이렇게 살아서 나갔잖아요. 근데 아까 전에는 이런 모양이 안 나왔죠. 아까 전에는 이렇게 빳빳한 모양으로 갔다는 거는 아까 전에는 회전력이 많이 빠졌다고 볼 수가 있죠. 덜덜이 스트로크는 그렇습니다. 스트로크 자체가 아까 전에랑 지금이랑 스트로크가 거의 비슷했어요. 근데 지금은 회전을 많이 먹었고 아까 전에는 안 먹었고 그건 회전력이 빠졌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겠죠. 네, 감사합니다. 이성훈님. 중심을 잘 잡아야 돼. 중심을. 기준! 야, 기준! 유튜브에서도 여러분 후원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씩 말씀해 드리면은 유튜브에서도 후원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투네이션이라고 이렇게 하시면 저로 들어가시면 당구 해커 방송 후원하기라고 떠 있어요. 저희 채팅 창을 지우고 그 안에 저희 방송 설명하는 데 란을 들어가면은 저렇게 후원하는 란이 있습니다. 자, 학구를 치는데 키스 잘 뺄 수 있나요, 이거? 잘 뺀다고 쳐. 안으로 빠지고 내 공이 엄청 두꺼운 두께가 될 텐데. 아, 옵티야멘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지금 또 초이스 미스야. 저러면 안 돼요. 초이스 미스가 너무 많아요, 지금. 당구는 뭐다, 여러분? 제가 첫, 당구는 뭐다의 첫 번째 장입니다. 당구는 뭐다의 첫 번째 장. 초이스입니다, 여러분. 초이스. 그렇죠, 초이스. 막세큐, 풍선. 그렇죠. 당구의 기본은 일단 3쿠션에, 뭐 3쿠션도 뿐만 아니고, 사구를 칠 때도 초이스죠, 초이스. 감사합니다, 이성훈님. 자, 코너 깊숙이 가는데 회전을 깊숙이 다 살려버려. 아, 좋다. 그렇지, 코너 깊숙이 다 살렸어야 돼. 짧나요? 짧네. 당구는 마스크다. 아, 나이스. 닭에서도 초이스, 당구도 초이스. 아이고. 자, 코너에 이빨 꽂아야 돼, 이빨. 최대한 최대한 꽂아야 돼. 최대한. 저렇게 평범하게 꽂아서는 나올 수가 없는 각도였어요. 코코1581님. 3개월 정기구독권 감사합니다. 3개월 정기구독권. 감사합니다. 정기구독권이란 뭐냐? 그냥 저희 방송을 하루에 한 달에 3,000원 정도씩 구독권이 있어요. 저희 방송을 들어올 때 그냥 돌아온다는 얘기 같은데요. 저 구독을 끊으면 킥비 없이도 한 달에 3,000원 정도 구독을 후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코코님. 그렇죠. 옷가게 가면 고민이 많죠. 선택장애가 있잖아요, 여러분. 선택장애가 있으신 분들. 선택장애가 있으신 분들, 당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저점자 분들께서 초이스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아, 과연 이게 이걸 쳐야 되는 건가? 저걸 쳐야 되는가? 그러다가 시간 지나가니까 에라 모르겠다. 아몰랑샷이 나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전자분들은
이거 쳐야 될까? 이거 쳐야 될까? 예를 들면은 이거 지금 앞에 거 빨간 거 우라 생각도 못 하겠잖아. 이 흰 공 쳐야 되나? 이거 빵구 쳐야 되나? 이러다가 거의 대부분이 끝에 선택을 한 게 아몰랑샷. 아, 되게 질문 잘하셨습니다. 이부모님께서 저한테 나와 있는 공을 실수할 때는 어떤 이유인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야, 제가 어떤 실수가 가장 많이 하냐면은, 저는 사실 이거 보면은 원 쿠션 맞고, 이렇게 투 쿠션, 쓰리 쿠션,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거 선을 다 보여요, 선이. 다 보인단 말입니다. 근데 안 되는 이유가, 아, 제가 아직 스트로크가 여러 걸 막 바뀌고 있어요. 스트로크 구사하는 방법이. 그러다 보니까, 요렇게도 맞출 수 있고 저렇게도 맞출 수 있는데, 아직까지 저도 약간 혼란이 온 게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 잡아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나중에 되면은 더 잘 칠 때가 올 것 같은데, 지금은 내 팔을 잘 못 믿어요, 지금. 팔이 그리고 약간 좀, 요즘에 제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거의 제 팔 상태 때문에 에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거의 기본공 에러를 할 때 보면은, 뭐야, 왜? 이상해졌어요, 좀. 그리고 테이블 상태. 거의 대부분이 근데 테이블 상태를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해서 에러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 테이블에 그 불신을 갖는 순간 당구는 또 안 맞습니다. 테이블에 대한 믿음이 덜 갈 때 에러를 많이 하죠. 그러면은 팔이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못 나갑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그 테이블에 대한 믿음이 덜 오면서 그게 제 팔에 전달이 되면서 그거를 좀. 79님 별풍선 31개 땡큐 쌉싸비우스. 아, 이성훈님 감사합니다. 땡큐 쌉싸비우스. 근데 그 이게 뭐 테이블 핑계를 대는 게 아니고, 테이블 핑계 되는 건 아닙니다. 절대. 뭐 어려운 테이블도 있고 쉬운 테이블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아직까지 저도 약간 좀 스트로크에 대해서 약간 혼란스러울 때가 아직도 꽤 많아요. 근데 계속 아직도 저는 그거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이제 제 인생은 다 갈 것 같아요. 다 찾다가 제 인생은 끝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당구의 정답이 없기 때문에. 중간에 두께 느낌이 달라올 때 뭘 제일 먼저 점검하세요? 두께 느낌이 달라졌을 때. 중간에 두께 느낌이 달라졌을 때. 그렇지. 그럼 내 두께 느낌이 달라졌다는 거는 내 임팩트 량이 좀 달라졌다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겠죠? 같은 두께에다 대고 임팩트 량이 틀려지면은 두께가 아무래도 틀리게 맞겠죠? 그러니까 그 쫄린 상황에서도, 그리고 상대방이 센 사람을 만났을 때도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샷을 자신있게 할 수 있는 그 연습을 계속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거를 계속 찾으려고 노력 중이에요. 그 누구를 만나도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내가 연습한 대로 그대로 칠 수 있는 거를 할 수 있도록 연습 중이에요. 기본공을 맞아 있게 구질로 치는 게 좋을까요? 포인트로 정확히 보고 있는. 아이고, 일단은 포인트로 정확하게 보고 치는 게 아니고, 일단 구질 자체가 맞아 있어야 됩니다. 구질 자체가. 일단 구질 자체가 맞아 있어야 돼요. 포인트가 뭐 의미는 없는 건 아니고요. 포인트를 보고 칩니다. 포인트를 보고 치는데, 일단 딱 쳤을 때 딱 맞아 있어야죠. 스타트 순간부터.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약간 당구에, 제가 원래 안 그래도 원래 제 성격이 약간 당구에 있어서 약간 좀 변화를 많이 주려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요렇게도 쳐봤다가, 아, 요 스타일 괜찮네 하면 내가 가져가고, 요렇게도 쳐봤다가, 이 스타일 안 괜찮네 그러면은 버려버리고, 이 스타일 저 스타일 좀 많이 시도를 해보는 편이에요. 자, 순위 말씀해 드릴게요, 여러분. 3교시 끝났잖아요. 자, 1등 모요. 덜덜이가 1등입니다. 덜덜이 116알. 2등 푸우님 115알. 3등 두께씨 111알. 4등 코미어 105알. 5등 식구님 98알. 6등 공동 6등입니다. 아돌님이랑 대지윤 91알. 뭐 7등까지 알수가 91알이에요. 7등까지 91알. 그리고 독불장군님은 69알입니다. 뭐 이래 이거.